안녕하세요. 보양나무 오봉입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전시회가 끝나고 그냥 뒤풀이로 제 난초 여행 52차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시회 시작된 일부 부스에 진열된 상품들 꽃이 피고 지나가면서 분촉 받아 가시는 분들은 분촉해 가시고 이렇게 지금 부스에 이렇게 남아 있는 아이들은 또 남아 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뭐 전시회 때 진열되지 못했던 아이인데 저는 아모에나로 피는 줄 알았는데 이 피고 보니까 코에 물이 들어가지고 스왑으로 피는 아이예요. 꽤 뭐가 고급종이죠. 엔젤입니다. 저희들 이 꽃들 해가다 보면서 참뭐 꽃들 즐겁게 보시는 분 이게. 제가 뭐 저희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료를 해가지고 보는 사이트도 아니고 이렇게 예쁜 꽃 피워줘서 참 감사하다는 그말 한마디에 모든 위안이 다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1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디 몇몇 사람들이 참 비협조적인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그렇게 볼때 힘이 빠집니다. 저희들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제가 10년, 20년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 꽃들 피우고 제 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다들 참 격려와 참 수고했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또더큰 힘을 낳게 합니다. 부디 조금 비평가적인 그런 말씀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때 이렇게 예쁘게 피던 아이들, 요 아이들은 왜 사람들이 참 꽃이 좋은데, 그죠? 꽃이 좋는데 꽃이 한 송이 피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발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3월달까지 아마 이 카틀리아 대응 카틀리아나 대응 카틀리아나 우크레나가 어느 정도 또 뜸해지면은 노빌리오가 있습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오셔도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요한 12월 달까지만 네임을 설치해 놨고 네임은 저희들은 철수를 할 거예요. 또막 계속 이래가 꽃이 나와 가지고 바뀌어지니까 그때까지 그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임을 설치를 못 해주니까 네임은 아마 바꿔질 거예요. 바꿔지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힘들겠죠. 그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 그러면은 뭐그 아마 그렇게 거기 갈 거예요. 네임을 아마
네임은 철수를 하고, 그 네임은 철수를 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마 설명 첨부 필요 없으시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꽃만 감상하시고.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저희들도 꽃들 다른 이제 사이트처럼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진열하고 진열해 가지고 이 전시회를 개인 사비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정말 협조는 못할 망정 아니겠습니까? 방해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지금껏 수탁에 했지만은 물론 아니지만 저희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국가 재정이나 또뭐 어떤 뭐 다른 이제 그런 데서 단체 기관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을 하는데 어서서 감상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이고 고생했다는 그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아까도 좀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말은 하고 나서는 아니십니까? 두분 다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새로운 꽃들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고 저희 뭐 부양은 끝까지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이 될 것을 또 한번 이 전시회를 이번에 하고 나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여기 코로나가 극성인 이 시국에도 저희 부양에 이 전시된 꽃들 보시려고 서울 강원도권 경기도권 또 거기에서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검진을 받아가지고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감상하고 1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 호텔을 잡아가지고 1박을 하시고 하고 가시는 분 여기에 밤늦게 한 11시 12시까지 이제 다 구경하고 그래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게 일본에서 도쿄 넘버원 오리지널 상 받은 개체를 저희들이 분촉 받은 거예요. 다른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왜 상을 받았나 이래가지고 쭉 그걸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다른 아이들은 립 자체가 말려 들어가는데, 이 도쿄 넘버원 오리지널은, 요 밑에 립 자체가 반듯하게 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시면은, 립이 말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양옆으로 여기 쭉 보시면은 립 자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이 립이 이렇게 펴졌으면 가격이 상을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아이도 도쿄 넘버원 실생에서 나오는 꽃인데 꽃은 진짜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14cm를 육박하는 꽃이에요. 요거는 저희들의 부장의 보존품으로 남는 걸 하겠습니다. 도쿄 넘버원 실생에서 나온 세미알바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알바로 나왔습니다. 캐니가 의외로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 캐니가 의외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캐니는 요 내일쯤 되면은 다 본인 찾아갑니다.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도쿄 넘버원 실생입니다. 실생인데 립이 딱 말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했을 때
요 꽃은 화형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보도 잎이 그렇게 많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거부터 꽃도 피고 크고 아마 요거는 세력이 좋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는 대형 카텔리아들이 아마 줄을 이제 오늘부터 막 피기 시작하네요. 조금만 한 20일만 빠르게 피었으면은 20일만 빠르게 피었으면 완전히 올해 부양란 전시회는 꽃밭이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한개한개 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올 연말까지 내년 1월 달까지 멋진 게 꽃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참 매력 있는 꽃입니다.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에 이래가지고 피꽃이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요. 오늘 뭐 오전에 잠깐 제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손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상담 때문에 이제 뭐 못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손님이 오시면은 뭐 저희들은 일상 일 자체를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 그 저희들 일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원에서는 일부 자 오신다는 방문객들을 자제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 여기 부양란은 멀리서 오시는데 저희들은 자제는 시키지를 못합니다. 충분하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또 밤에 늦게까지 이제 이래 또 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저희들이 난초 여행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가면서 제가 충분히 보람을 느꼈다는 거는 올해 제가 난초 여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건강한 게 기르고 해서가지고 꽃들 봤다는 그걸 이제 뭐 이거 저한테 제보도 들어하고 또이 우리 카페에 전시회 때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참뭐 기쁩니다. 베이사이드 아니면 양쪽에 끝에서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또내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또 내년에 그죠? 뭐 53회 4회 5회 6회 아니십니까?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과연 몇 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뭐쭉 회수를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막딱 제가 부양란이라는 아니었으면 곡을 이래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아마 남길 거예요. 그러면은 재배부터 꽃 피우는 방법 우리 전시회 그죠? 아, 요 아이도 서화벌이 피는 거필것 같아요. 서화벌이 필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부터 요렇게 대형 이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좋은 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꽃하고 요 꽃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많이 있습니다. 아, 잎 안에 자체가 달리네. 여기 배달도 달리고. 너무 또 이래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이 많다는 거는데, 말수를 참 줄이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말이 많다는 분 조금 들으셔도 불편하시더라도 아니십니까? 그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노트신이 옆에 있으니까 향들이 완전히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그죠? 제가 이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비춰주나 하는 거면은, 이거 옆에 서면은 옆에 가까이 오면은 완전히 온실 가득한 향을 풍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비춰줍니다. 꽃 커튼입니다. 꽃 커튼. 그죠? 요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여기 안세스들 뿌리 캐지가 역광이 돼가지고 별로 이제 그렇게 잘안될 건데,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직 꽃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시니까 12월 달까지는 여기 건재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건재하게 남고 또 다른 아이들은 꽃들 또 많이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플라토니아 아니십니까? 꽃 많이 피었죠. 안세스 티퍼입니다. 티퍼인데 너무 위로 부짖다고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작품이 되어 버렸는데. 저쪽에 돌아오면서 나중에 우리가 난초 예약 물주기에서 처음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했던 난초 예약 물주기. 아이고, 그게 특별한 건가 싶어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아니십니까? 판매를 하고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판매를 다 하고 하나분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꽃이 피가지고 딱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네요.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영상을 담으면서, 지금 또 12월 달도 오는 자 52회니까 50이니까 53회, 54회, 55회 되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이, 21년 마지막 방송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분주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가면서 저희들이, 난초 예약 물주기 21년도는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아주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많이 잘 키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시 내년에 있습니까? 또잘 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들 여기. 저 나중에 한 1월달, 2월달 되는 것 되면 여기 호접나는 꽃밭이 될 거예요. 꽃밭이 되고, 자,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 해보겠습니다. 떨어 내려가지고 제 손에 얹히겠습니다. 요게 난초 예양 물주기 처음에 이제 요걸 이제 제가 하는 걸 물을 큰 화분에 옮겨가지고 심어가면서 하면서 했던 그 아이인데, 지금 안에 꽃대가 하나, 두 개, 세 군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붙었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면은 얘들이 보통 보면은 다른 데서는 이게 망가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분이 30cm가 넘는 분이에요. 숫대 꽁꽁 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방송, 난초 물주기 마지막 방송으로서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꽃이 피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모두 다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난초 여행을 하면서, 물주기 해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과
이런 결과물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신화를 받은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큰 분을 옮겨가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난초 여행을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2022년도에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또 22년에도 제가 멋지게 아니십니까? 그걸 또한 해를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그때는 더 제대로 되는 거, 더 워크리안을 더 혹독하게 기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부양란 오키드 월드라는 거 있습니까? 요 상호를 걸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는 이제 나눔이 되겠습니다.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난초 여행 52회차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